네, 안녕하세요. 걱도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불원변이 허기허기 배지를 찾는 로블록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어떤 불원변이 허기허기들이 새롭게 등장했는지 배지를 찾아보고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어? 가시죠? 오케이, 첫 번째로 얻을 허기허기 배지는 바로 텔레포트를 누른 다음에 창고가 있는 맵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지금 창고로 이동을 했죠? 창고로 이동하면은 여기 앞에 부기봇이 있는 포스터 앞에 있는 선반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올라가도 되고 그래픽을 이용해서 올라가도 돼요. 여기 오오오, 지금 보이시나요? 손전등이 있는데 손전등에 적힌 이름을 보시면은 Noob, 뉴비의 손전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손전등을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Noob 허기허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뉴비 허기허기. 헉, 뒤에는 방금 전에 배지를 얻기 위해서 손전등 위에 서 있었는데 Noob 허기허기 등 뒤에 이렇게 손전등이 달려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지는 다시 로비로 돌아와서 이렇게 장난감 공장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 다음 여기 카운터 위로 올라온 다음에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상한 뿔이 있거든요. 오, 이거 뭐야, 유니콘의 뿔인가? 자, 이 유니콘의 뿔을 얻기 위해서 점프.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점프를 해줘요. 어? 유니콘 뿔 나줘. 나이스. 오케이. 이러면 유니콘 배지 얻는 데 성공했죠. 와우, 유니콘 허기허기로 변신했습니다. 유니콘 허기허기는 하얀 색깔 허기허기에 핑크 색깔 머리를 하고 있고 가운데에 유니콘의 뿔이 이렇게 있어요. 오, 유니콘 허기허기 귀여운데요. 자, 그 다음은 텔레포트를 연 다음에 허기허기 동상이 인사하고 있는 이 맵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여기에 잘 보시면은 동상에, 어, 뭐야, 아니 이거 발디 선생님의 자 아니야? 허? 이 자 앞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오케이. 와우, 발디 허기허기 배지를 얻는 데 성공했어요. 짜잔, 발디 허기허기로 변신. 오, 좋아 좋아. 발디 허기허기, 허기허기가 발디쌤의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발디쌤의 무기 이 자까지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거 발디랑 허기허기 합쳤으니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는 텔레포트를 누른 다음에 장난감 공장 캐피가 만들어지는 이 맵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달려 가면은 여기에 TV가 있거든요. TV 밑에 보시면은 잉크가 이렇게 막 흘러나와 있어요. 잉크에 다가가게 되면은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잉크 허기허기 배지를 획득했습니다. 오, 잉크 허기허기. 뭐야 뭐야, 살짝 이거 잉크 허기허기라 그런지 밴디, 밴디랑 허기허기를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거 밴디 허기허기? 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아울로톨 허기허기. 오, 귀여운 아울로톨 허기허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비에서 쭉 이동을 해서 오케이, 좋았어. 허기허기 동상이 있는 곳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측으로 가주시면은 장난감 공장에 이런 비밀 지하실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막 물이 고여있는데 여기서 쭉 직진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 뭐야 이거? 뭐라? 아니 여기 구석에 이 핑크색 허기허기는 설마?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오! 오케이. 아니 아주 귀여운 아울로톨 허기허기가 있어요. 오케이, 좋았어. 아울로톨 허기허기로 변신. 오, 아울로톨 허기허기, 아울로톨의 핑크 색깔 몸을 가지고 있는 허기허기고요. 얼굴이 완전 아울로톨처럼 변했습니다. 아니 이 허기허기는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아울로톨이랑 합쳐져서 그런지 굉장히 표정도 아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얻을 배지는 피기 허기허기 배지인데요. 텔레포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 맵으로 이동을 해줘요.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래픽을 든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레일로 올라가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레일 따라서 쭉쭉쭉 이동을 해줘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바로 첫 번째 파란 색깔 레일로 떨어진 다음, 응? 뭐야 저거? 저기 밑에 보시면은 피기에 방망이가 저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저기로 떨어져서 방망이를 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팩을 이용해서 여기 정면으로 그래팩을 발사.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오! 오케이. 허? 피기 허기워기 배지 얻는 데 성공했어요. 오, 피기 허기허기. 와, 이거 비주얼 뭐야. 아니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고 한쪽 눈이 빨간색으로 빛이 납니다. 아니 이거 피기 허기허기 비주얼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피기 허기워기로 변신한 모습. 자, 그 다음에 얻을 배지는 헥스 허기워기라는 아주 숨겨진 곳에 있는 비밀 배지인데요. 이 배지를 얻기 위해서는 텔레포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허기워기 인형이 있는 맵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있어. 그 다음에 바로 왼쪽 여기 장난감 블럭이 쌓여있는 이 곳으로 이동을 해줘요. 쭉쭉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형광등 보이시죠? 형광등 왼쪽 구석으로 그래팩을 발사해줍니다. 오, 발사할 때 1인칭으로 바꾼 다음에 발사하면은 좀 더 정밀하게 그래팩을 발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팩 이동하면은 오 뭐야, 여기 형광등 위에 캐릭터가 끼게 되면서 비밀 공간이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1인칭으로 바꾼 다음에 이 앞으로 그래팩을 발사. 오 뭐야, 허? 그러면은 장난감 공장 밖에 있는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저 아이템은 뭐지? 이상한 배지가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자, 저 배지 한번 얻어볼게요. 배지 앞에 다가가서 점프. 이렇게 좋았어. 이러면은 헥스 허기워기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배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헥스 허기워기로 변신. 오, 헥스 허기워기는 몸에서 무슨 해킹을 한 것 같은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이 허기워기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와, 진짜 빨라. 엄청나게 빨라. 자, 그 다음에 얻을 배지는 테일 허기워기 배지인데요. 텔레포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엔딩 맵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쭉 달려가서 오, 여기 끝에 있는 왼쪽 벽으로 들어가줘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점프맵이 있거든요. 점프맵을 조심히 점프맵을 조심스럽게 통과해줍니다. 오케이, 통과 완료.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 벽으로 다시 오 뭐야, 어? 막힌 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조심히 점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테일 허기워기 오 다가가게 되면은 오케이. 테일 허기허기 배지를 얻는데 성공했죠? 이야, 테일 허기허기로 변신하니까 야 뭐야 테일 허기허기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우리의 허기허기 친구예요. 오 빨라. 자, 그리고 다음 배지는 텔레포트를 누른 다음에 키시미시의 포스터가 있는 맵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 키시미시 포스터로 슉 들어가면은 비밀 공간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쭉 따라가줘요 길을.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키시미시의 인형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팩을 발사해서 키시미시가 있는 곳까지 일단 가줍니다. 오케이, 그래팩 두 번으로 깔끔하게 도착. 그 다음에 키시미시 오른쪽 이 벽에다가 그래팩을 발사하게 되면은 오? 어? 오케이. 비밀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보이 허기워기라는 하나펑에 나오는 보프와 허기워기가 합쳐진 돌연변이 보프 허기워기 배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키시미시 안녕. 이거 나중에 걸프 허기워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보너스는 새로운 허기워기 배지를 얻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 아주 엄청난 배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난감 공장으로 텔레포트를 한 다음에 장난감 공장 안으로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방금 전 게임이랑은 다르게 그래픽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들어온 다음에 허기워기 동상이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쭉 들어가줘요. 그 다음 여기서 왼쪽 귀여운 허기워기가 그려져 있는 옆에 문을 열어준 다음에 앞으로 쭉 직진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5번이라고 적혀있는 문으로 이동을 해줘요. 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창고 맵으로 올 수 있거든요. 여기 창고 맵에 레일이 시작되는 곳 반대편에 돌아보게 되면은 어 뭐야 이거, 아니 해 모양을 한 물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 앞에 다가가게 되면은 오케이. 배지를 획득했어요. 와우, 배지를 획득한 다음에 변신을 하니까 이렇게 썬드롭과 허기허기가 합쳐진 엄청난 비주얼의 썬드롭 워기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썬드롭 워기 움직이는 거 봐봐. 자, 오늘은 이렇게 허기워기 배지 찾기 게임에 새롭게 추가된 배지들을 얻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저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